오늘 저기 삼겹살이랑 실비김치 먹방인데요. 이게 엄청 맵다고 하는데 그래요? 맛있으면서 맵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 그 김치는 또 삼겹살에 잘 어울리니까 맛있게 한번 박살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아! 당장 주문하세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 일단 포장이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왔습니다. 이렇게 포장도 단디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딱 이게 이 컬러가 우리가 알던 그 김치 컬러가 아니요. 시커매 좀 뭐가 이게 그러니까 이 새끼 존나 보통 새끼가 아니라는 게 색감에서부터 좀 느껴져요. 나 뭘로 막 존나 매워 막 이런 거. 맛있게 먹는 방법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실비 김치입니다, 이거.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냥. 뜨거워요. 네. 바꿔 와. 예. 아빠 안 갖고 와. 그래, 미안아, 고생한다. 아니에요. 일단 오늘은 삼겹살이랑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내가 찢어줄게. 내가 말했지, 국 있을 시 숟가락 대령하고 국 없을 시 숟가락을 대령하지 아니한다. 왜 숟가락 갖고 왔나? 네가 갖고 왔나? 아니요. 이해 아주 화면 한번 보여줘. 여러분들 이게 지금 김치, 제가 김치녀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리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 저기 녹색 아줌마 같아. 지금. 어때요? 그 깃발 마냥 그 신호등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거 먹어보고. 아, 다 올려버려 그냥. 아, 또 안 되지. 괜찮아, 다 박살내 그냥. 치우는 사람 네가 치울 거야? 네가 치워. 내가 찢어줄게. 자, 찢어! 이걸 한번 먹어봐 우선. 아, 일단 가져와봐. 이 악을 쳐놓아봐. 존나 매워 보인다 진짜. 잠깐 그 양념 좀 이렇게 좀 너무 많아 양념이 너무. 아, 자 이제. 아, 친구예요. 아, 친구이는데 벌써? 너도 먹어봐. 미연이 언니 드셔보세요. 우와. 아. 헤이, 물컹아. 와, 이게 뭐라. 아! 맛있어. 김장김치 맛이 확 나는데, 아, 이 매운 게 강도가 세네, 이게. 아, 이거 맵네, 이거. 근데, 아우, 진짜 맵네. 아삭아삭은 해요. 근데 맛있어. 캡사이신 그런 매운맛은 아니야. 고춧가루 매운맛. 맛있어, 근데. 맛있어. 그 맛이랑 그 매운 거랑은 별로고, 아우, 고춧가루가 엄청 맵네 이게. 맛있어요. 이거 아, 딱 무슨 맛이냐면 김치가 매운데 국밥집 가면 나오는 김치 있지. 그 맛인데 매운 맛. 엄청 매워, 엄청. 와.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 이거 선화동 매운 김치라고 네이버에 치면 됩니다.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 네이버에 있어요. 내가 진짜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양념을 조금 걷어내고 먹으니까 뭐 먹을만하고 요래요래 해가지고 김치는 또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나요. 내가 원래 이렇게 김치 장난질하는 거 장난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서 먹는겨. 이렇게 싸 먹어야 제맛 아니에요? 그러세요. 회원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먹지 마라. 고맙습니다, 형님. 좀 쉬는 타임으로 할게요. 안 그래도 너무 매워가지고 또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내 띵털 전부를 걸게. 맛있어요. 매운 거를 진짜 못 먹는 사람들은 안 돼. 양념을 좀 걷어내고 먹으니까 괜찮아요. 처음에 양념 있는 상태 그대로 먹었다가 뒤집어냈어, 진짜. 아, 괜찮아. 나는 김치볶음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김치로 김치볶음밥을 한다고 하면 너는 어때? 아우씨 너무 맵지? 너무 매운 게 아니고 맛있을 것 같아, 매워서. 오히려, 그치? 슬롱탕 뭐 이런 갤비탕 뭐 이런 거 한국인 정서에 맞아. 맞아. 맵고 맛있는 거.
앉아 앉아. 째깍 째깍 잘라놔. 내가 지금 계속 먹고 있으니까. 아, 됐는데? 왜?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너무 매운 거 없다, 진짜. 양념 조금 걷어내고 먹으니까. 아, 나 진짜 불알 고기를 먹으면서 어? 한 입 먹을 때마다 김치랑 같이 먹은 적은 내가 태어나 처음이네. 저도 처음 봐요. 진짜 김치가 안 먹는데, 안 먹는데 내가. 그것은 무슨 말이야? 엄마 맛있다. 정말. 엄마 태이라는 거야. 광고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러면 또라이도 아니고 내가 광고에도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하거든. 진짜 맛있다.